해마다 정읍에서 열리는 정읍사 문화제를 국가적인 축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또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도 최근 정읍시 의회에서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읍사 문화제를 국가적 문화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차난으로 생긴 갈등이 이웃 간의 큰 다툼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민과 통하고 함께하시는 성시에 대한 우리 한국당은 화재를 국가적 문화축제로 승격시켜야 한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 요인 정읍사는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시조 형식의 고전 가요로 고려사와 동국 여지슬람의 노래의 제작 경위가 악학개범의 가사가 실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읍시민의 문화적 자존심이며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정읍사 문화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김제지평선 축제가 정읍사 문화재보다 10여 년 늦게 출발하였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명예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의 춘향제, 순창의 장류축제, 진안의 홍삼축제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교훈으로 정읍사 문화재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국가적 문화축제로 승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 수성동의 수성주공 1차, 2차, 3차 제일아파트 4개 단지는 3,809명이 거주하며 2,473세대로 주차 면수는 고작 930면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주차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으로 생긴 갈등이 이웃 간의 큰 다툼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이 절실하지만 주변에 나대지가 없어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토지 보상비 없이 건설 비용을 투입해 인구 밀집 지역에 큰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거 밀집 지역 인근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현재까지도 매우 안전하게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ESG의 관심과 최근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단순한 이윤 추구에서 ESG 경영을 도입하여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1 일반 산업단지 등 산업 농공단지와 개별 입지에 약 490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까닭에 ESG 경영에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관내 기업이 ESG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 PF팀 구성,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읍 시청부터 ESG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들과 바꾸자는 데 있으니까